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조백규 교수님, 로봇지원연구실 박사과정 한윤호입니다. 지금부터 경사 지면에서 이족 보행을 위한 경사 관측기와 제어기 개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1장 서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IMU 센서가 손상 및 분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FT 센서를 활용한 외란을 추정할 수 있는 디스터번스 옵저버 기반의 경사각을 추정할 수 있는 슬러프 옵저버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경사지에서 자세 제어와 안정화를 위한 제어기를 설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족 로봇 로크3의 경사 보행 실험을 통해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하였습니다. 제2장 경사각을 추정하는 슬러프 옵저버와 경사지에서 자세 제어와 안정화를 위한 컨트롤입니다. 경사각을 추정하는 슬러프 옵저버를 설계하기 위해 이와 같이 경사면 위에 있고 스프링 K와 댐퍼 C가 있는 인볼티드 펜들럼 모델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사에 의해서 외란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외란과 경사 관계를 이와 같이 정의하고, 경사면 위에 있는 인벌티드 펜들럼 모델의 운동원 주식을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외란을 추정하는 디스터번스 옵저버를 이와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정한 외란으로부터 경사각과 외란의 관계식을 통해 경사각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경사지에서 자세 제어와 안정화를 위한 제어기 설계는 이와 같은 항목들의 입력들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사각과 로봇의 기울어진 각도로 인한 발생한 중력항을 보상해주는 피드포워드 컨트롤. 두 번째는 경사각만큼 로봇을 세워주는 피드포워드 컨트롤.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로봇의 각도가 경사각만큼 마이너스 경사각으로 제어하기 위한 피드백 컨트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제어기에서 두 번째 항목 경사각만큼 로봇을 세워주는 피드포워드 컨트롤은 여기에서 소개하는 발목 보상과 발높이 보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슬로프 옵저버 컨트롤 알고리즘은 이와 같습니다. 실험결 결과입니다. 슬로프 옵저버 성능 테스트를 위해 이와 같이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슬로프 옵저버 테스트를 한 결과 추정한 경사각이 센서로 측정한 실제 경사각과 유사함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한 슬로프 옵저버에서 추정한 경사각이 IMU 센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변화하는 경사지에서 개발한 슬로프 옵저버와 제어기 기반으로 실험한 경사 보행 실험입니다. 실험은 평지를 걷다가 경사를 만나고 걸어 올라갔다가 뒤로 다시 내려오는 실험입니다. 경사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보행을 구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의 실험 결과 그래프입니다. 보행하는 동안 IMU 센서로 측정한 로봇의 길이가 0도 근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로프 옵저버를 통해 추정한 경사각은 실제와 유사하다는 것을 판단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쪽 로봇이 경사면에서 이쪽 보행을 할때 IMU 센서의 손상을 대비하여 경사각을 추정할 수 있는 슬로프 옵저버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경사면에서의 자세 제어와 안정을 위한 컨트롤을 개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제 경사지에서 로봇 로크3의 경사 보행 실험을 통해 전체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